네, 안녕하세요. 배덕만의 신학 자판기 2부에 진행을 맡게 된 느헤미야 손주환 팀장입니다. 1부는 우리 교수님의 생애를 제가 저기서 카메라 접혀서 들으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웃음을 짓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 그리고 배덕만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2부는 좀 재밌는 시간은 아니고 원래 느헤미야에서 또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께서 지으신 20세기 교회사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라는 요 앞에 보이는 요 책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고 또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이 책을 왜 쓰신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쓴 게 아니라 쓰라고 해가지고 쓴 책이고요. 2017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홍성사에서 그 새로운 기획을 하나 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 삼국교회가 조금 그 종교개혁 정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 목적이었는데, 그동안에 이게 터진 게 결국 이 500주년이 되니까 이 문제는 이제 교회의 문제인데, 결국 이 주제를 다 주로 이제 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논의를 했고, 주로 이제 교회사가들이 또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홍성사에서 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있는 박근식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책을 한번 쓰면 좋겠는데, 교회사 전체를 한번 다루는데, 그동안의 교회사가 주로 한국의 교회사가 혹은 역사신학자들이 신학자의 관점에서 혹은 기독교인의 눈으로 혹은 다시 말하면 내부자의 눈으로 썼다면, 이번에는 이제 서양사를 전공한 기독교인이 역사학의 관점에서 그 교회사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호교론적인 건 말고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를 그래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기독교 이해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인데,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2000년 역사를 한번 나누어서 써보자. 그래서 이제 고대사, 그 다음에 중세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18,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로 이제 구분을 다섯 개로 나누고,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서양사 전공하신 분들이 쓰셨는데, 저한테 이제 20세기사를 써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사가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권지성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한국교회사 전공으로 아는데, 저는 미국교회사 전공이고, 저는 사실 서양사학을 전공한 적이 없고, 그러나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고, 그렇지만 저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사를 객관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오던 참이고, 그래서 서양사 관련 글들을 이제 교회사 책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아셨는지 저를 그 팀에 끼워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주전공이 이제 20세기 미국 교회사다 보니 저에게 이제 이 영역, 20세기 기독교를 이제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내부자지만 내부자가 아닌 것 같은 시선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이 책의 기획 취지문을 읽다가, 아까 말씀하신 종교개혁 500주년이 통렬한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2017년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막 500주년이라고 해서 막 온갖 행사도 많고 예배도 많고 이런 학술적인 기획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또 그때로부터도 5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때 뭐 다시 뭐 종교개혁 뭐 성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막 유행가처럼 울려 퍼지고, 이 책도 그 비슷한 취지에서 기록이 된, 네, 의미가 없지 않아 보이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럼 5년 동안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찰했고 얼마나 종교개혁 정신으로 좀 돌아갔는지, 아니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평해보자면. 네, 그건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가 한번 부르고 끝났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그 제가 종교개혁 강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바인데,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은 있지만, 예, 그게 좀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뭐 10월 31일, 1517년, 그게 이제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의 기원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고, 종교개혁은 끝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교회는 늘 말씀의 근거에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모든 프로세스탄트들이 공유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2017년에 500주년 기념식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종교개혁 역사가 또 과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년 우리는 개혁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가 일각에서는 계속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실험하고 또 실증하기 위해서 로컬 처치로 뛰어들어서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부패했거나 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당사자였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각성하고 개혁했는가. 이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그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또 그런 거에 이제 민낯이 더 드러나고 있어서 한국교회는 500주년의 기념식을 치렀지만은 정말로 원타임 이벤트를 하고 끝나갔지, 루터나 칼뱅의 정신으로 돌아가려고 한 노력은 그 이전보다 뭐더 좋아졌다거나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가 이 책의 머리말을 보면 이제 20세기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시면서 명과 암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뭐 수많은 명 좋았던 또 수많은 부작용이 다 있었겠지만 교수님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하시기에 20세기 기독교의 명과 암을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겠죠. 그러나 전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책 제목 자체가 세계화 시대 그리스도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교는 물론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카톨릭과 동방정교회도 다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역사를 보더라도 아니, 다 합치더라도요. 그리스도교 전체를 합치더라도, 그야말로 기독교가 글로벌한 릴리전이 된 것. 5대양 6대주 전체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종교가 된 시대가 20세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이제 라투렛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무슬림권이나 힌두권에서 기독교는 매우 연약한 종교였는데 일단 지리적으로 복음이 다 땅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단지 숨만 쉴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종교로 생동력 있게 활동하기 시작한 그첫 세기가 저는 20세기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에 정말 만방에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믿게 된 모두가 컨버전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 2000년 동안의 선교의 어떤 절정이 20세기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분명히 좋은 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지고 융성해진 그 시절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은 전부 다 기독교 문명권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강물처럼 세상에 흘러넘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가장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땅에서 서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전쟁을 두 번이나 일으켰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굉장히 이거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0세기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것은 이념의 출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파시즘이나 커뮤니즘, 그다음 자본주의는 그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것도 이제 역시 20세기인데 이런 이즘이 기독교와 만났죠. 만났는데 결국은 자본주의든 파시즘이든 아니면은 또 공산주의든 이게 다 기독교
번성했던 나라들에서 또 출현한 이념들인데, 기독교의 복음이 이런 세속적 이념들과 경쟁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오히려 마치 우리나라에서 샤머니즘이 기독교와 만나면서 기독교가 샤머니즘을 없앤 게 아니라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된 것 같은 느낌을 보이는 것처럼 20세기 기독교는 본래 기독교라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에 의해서 물들어진 기독교가 돼버려서 서유럽에서는 자본주의와 만난 기독교, 자본주의형 기독교가 되고 우리가 뭐 무솔리니나 히틀러 시절에는 이게 파시즘화된 기독교가 되고 동유럽에서는 결국은 사회주의화된, 공산주의화된 기독교가 되면서 물론 이런 문화적 변형은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이념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퇴색되거나 굴절된 것, 이게 또 하나의 저는 20세기 기독교의 암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어떤 특정 이념의 약간 하부 개념처럼 들어가서 복음 자체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그 이슴을 이렇게 백업해주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동의가 되는 내용이네요. 1장의 이 책으로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오늘은 1장 내용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선교운동 지각 변동을 일으키다라는 제목의 1장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챕터에 보면 시대별로 선교운동이 20세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먼저는 1901년부터 1945년까지를 첫 번째 단위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왜 45년까지예요? 결국 그렇죠. 그렇죠. 20세기를 시기별로 구분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대전이 끝난 전후입니다. 네, 그래서 뭐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시작이 됐으니 20세기 전반 전체가 전쟁을 둘러싼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거로부터 회복돼 탈출한 기간이라 20세기를 나누는 가장 분명한 그 시점은 45년이 아닐까 싶어요. 45년까지의 선교 내용들을 기록해 주신 걸 보니까 이제 주로 소위 제3세계, 뭐 아프리카나 중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의 선교의 운동들에 대해 주목을 해 주셨는데 뭐 간략하게 어떤 변화가 어떤 선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뭐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심플하게 그 전세기하고 20세기를 구분 짓는다면, 사실 이제 선교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19세기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쪽으로 떠나고 나고, 나중에 미국에서도 1830년대부터 이제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19세기가 전체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또 선교의 시대이기도 했던 거고, 그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결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옛 서유럽입니다. 뭐 덴마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개신교는 주로 이런 나라들이 선교를 중심으로 했고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중요했는데 특히 프랑스의 활약이 19세기에 매우 크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 이제 선교운동에 되게 중요한 촉발이 된건 뭐냐면 결국 뭐냐면 20세기 선교. 중요한 중심은 미국의 출현이에요. 결국은 이제 물론 미국의 영향력이 본격화된 거는 1945년 이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1898년인가요?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미소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미국이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먹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태평양 시대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이 이제 아시아와 이제 뭐그 라틴 아메리카 전체로 흘러가게 된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영향이 상당히 적지만, 하나는 이제 20세기 선교의 중심이 된게 미국의 이제 그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고, 또 하나는, 그 19세기 말에 출현해서 20세기 초반에 활성화됐던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선교의 중심이 됐던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의 그 엘리트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면서 이제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중국, 일본, 인도
한국에 이제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게 된게 이제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한 20세기 출현과 더불어서 20세기 교회사에 제일 주목한 현상 중에 하나는 오순절 운동의 출현이에요.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결국 선교 운동과 연관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을 방언하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방언이 중요시했던 이유가 바로 선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종말, 오순절 운동은 이제 종말론이 되게 중요하고 그 종말 직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세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데 그 대부흥과 선교가 연관이 돼요. 19세기 말부터 시작이 된 미국의 이제 해외 선교 운동, 이제 거기에 무디도 있었고, 뭐 피어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그때 2세대 내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다라는 요 슬로건이 미국의 선교 운동을 주도를 했고, 그때 이것과 오순절 운동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운동에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게 이제 종말에 마지막 그 잃어버린 양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그 선교적 동력이, 동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선교지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성령 세례 받아서 이제 하게 된다. 그게 방언이 처음 나오게 된 이유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가보니까 그 말이 아니어가지고 철회를 하긴 하지만 동기는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소위 이제 그 해외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보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이 오순절 선교사들이 많이 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왔죠. 네, 그런 맥락에서 20세기 선교운동이 되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등장이고 그 미국의 선교운동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학생들, 고급 인력들이 선교사 나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동력이 생겨서 물론 오순절 선교사들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달려가게 되면서 미국의 선교가 글로벌화 되는데 영향을 이제 미친 거죠. 20세기에 소위 제3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는 미국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 그렇죠. 다른 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새로운 변화라고 말하면 이제 그런 변화 속에 미국이 첨가가 된 건데 갈수록 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정치, 경제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선교 영향력도 더 커진 거죠. 그 써주신 내용 보니까 뭐 아프리카, 중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이런 곳에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뭐 소위 양적 성장이 있었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일본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계신 네, 그렇죠. 숫자가.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데는 뭐 그때부터 어쨌든 계속 상승 추세인 것 같은데. 일본은 그 기독교의 숫자가 지금은 엄청 적잖아요. 그때는 많았고 내 생각에는 제가 이거는 더 살펴봐야긴 하는데 미국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특별히 16세기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 프란시스 자베르를 통해서 카톨릭이 들어갔고 오사카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가고시마로 들어가서 오사카 일본의 이제 서쪽이죠. 그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독교가 빨리 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넘어가는 요 시점에 카톨릭을 박해하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영향은 이제 그 스페인이 필리핀을 먹는 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카톨릭 신자들이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고 상당히 많이 없어졌고 죽었고 그다음에 소수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숨은 기독교인 크립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불교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은둔하면서 신분을 속이고 교회가 남았던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죠. 거의 없어졌고 그 300년 정도의 박해 기간이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거의 근원적인 두려움 이거를 믿으면은 집안이 이제 쑥대밭이 된다.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게 강하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 안에서도 종교를 이제 오픈 안 하거나 또 심지어는 자기가 믿더라도 자식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1840년대에 일본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일본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미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시간에 이제 제로에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지만 그 숫자가 기대했던 것만큼 늘지는 못한 거죠.
늘긴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의 인도에 비해서 없었던 것에서부터는 분명히 많이 생겼지만 그 부흥의 속도가 선교의 속도가 한 조선을 따라가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군국주의 자체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참전하게 되면서 신사참배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이게 이제 성장에 좀 멈추죠. 예.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끊임없이 선교를 했고 지금도 그 일본 기독교가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향 있는 활동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 그런 양쪽으로는 그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되게 기대만큼 못 미친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이건 뭐 여담이지만 양적인 성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일본 기독교의 뭐 내신이나 아니면 일본 그 소수지만 그 일본 기독교인들의 열심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양적 성장으로 또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일본 기독교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간을 겪죠. 그리고 뭐 원자탄을 두 방을 맞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막게 무너졌던 시기에 그 전쟁을 했던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독교는 사실은 거기에 대체적으로 뭐 일본도 그 기독교 쪽에서 세웠던 그 뭐 학교라든가 뭐 그다음에 우치무라 간조나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훌륭한 일본 지성인들도 있고 지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 출신이기도 하더라도 일본 사회에 가졌던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특히 평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우 열린 시각들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이런 역사적인 고민들을 자신들의 신학 안으로 삼켜서 일본적 신학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고민들이 되게 치열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 고통의 순간들을 겪는 것들이 또 뭐 진주를 품어내듯이 그래서 숫자에 비해서 일본 안에서 기독교의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꼭 양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45년까지를 살펴봤고 이제 46년부터 2000년까지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위 제3세계 제3세계라는 표현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3세계 지역의 이제 선교적인 또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이 46년 이후에도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46년 이후에 선교의 비약적인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오순절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오순절 운동이 그렇게까지 파워풀한 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일단 오순절 운동을 경험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게 사람을 뜨겁게 만들죠. 파토스가 굉장히 강렬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나 기대감이 그 관념적인 신앙을 한 사람하고 비교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이제 아까 좀 선교적 사명과 연결됐을 때 이제 이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의 전투적 어떤 그런 열정, 헌신도 이게 이제 다른 전통적 교단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오순절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운동을 연구했던 유명한 그 역사학자 중에 월터 홀렌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홀렌버거는 오순절 운동이 비록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미국 오순절 운동의 영성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따질 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아프리카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서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영성이 결국은 이제 오순절 운동으로 이제 합류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거의 친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춤추고 이런 오순절도 영성과 예배 이런 것들을 거기도 특별히 이제 신요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주의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 이 우리가 요즘에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제 표현해가지고 전통적 기독교가 이제 그 글로벌 노을스가 되죠. 그러니까 북미나 서유럽 같은 거를 북부라고 말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곳이 예전에 그 유럽 사람들이 선교하러 갔던 피선교지인데 다 가난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많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다음에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랫동안 서유럽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서유럽적 기독교를 이식시키려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 그게 크게 예, 크게 결과가 없었는데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간 메시지나 예배나 체험을 강조하는 거나 이런 게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적 어떤 그 이 풍토, 문화 이런 것과 굉장히 친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그 쉬웠고, 그러니까 그 몸에 맞는 이제 그 옷을 제공해 준 거다.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전히 서유럽은 이 똑같은 1945년 이후에 서유럽 빠르게 소위 말한 세속화 논쟁에 들어가면서 세속화 시대를 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것이 이 미국 쪽에서 넘어간 오순절 계열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거기에 토착적 사역자들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선교적 빅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되게 그 체험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 열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런 오순절적 그 선교사들이 물 맞는 고기처럼 활동하게 되고 또 그쪽에서도 정말 이렇게 마른 풀에다가 불을 놓은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 그런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서아프리카 그 일종의 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의 그 스피릿이 다시 미국에서 오순절 운동이 되고 네. 그게 다시 아프리카로 역수입처럼 그렇죠. 가서 거기서 공명을 일으켜서 폭발적인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잠깐 유럽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유럽의 세속화 이야기를 하실 때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게 에큐메니칼 운동과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관한 내용인데요. WCC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게 됐고 또 이제 WCC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로잔 대회잖아요. 그 로잔 대회가 뭐 가지게 되는 의미나 뭐 기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냥 WCC가 선교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단체 자체가 출발되게 된 그 기원이 선교운동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그 출발을 뭐 여러 가지로 기원을 찾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거든요. 그 에딘버러에서 열린 그 세계 그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 대회가 왜 열렸냐면 처럼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로 막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갔고 특별히 영미권 선교사들은 소위 말한 교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통 유럽은 이제 서유럽은 크리스탄덤 체제의 잔재가 남아서 국가교회가 있어요. 국교가. 근데 미국은 그게 싫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청교도의 여러 버전들 후예들이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그다음에 회중교회 그리고 뭐 퀘이커, 침례교 이런 게 막 생겨났잖아요. 그 각 교단별로 선교사를 다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은 선교지에 같은 개신교인인데 교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후죽순 선교회가 생겼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한 신자를 놓고 쟁탈전이 벌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상사나운 일들이 막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디 같은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예수님인데 제일 그 꼴배기 싫은 종교가 개신교다. 그게 이제 자기 인도 땅에서 벌어졌던 그 선교 신자 뺏어갔다고 침례교, 감리교, 선교사들에서 주먹 다짐하는 거 그런 거 보거든요 눈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런 세월이 가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인력 재정적 낭비다. 협력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이미 들어간데 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이 아시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하던 사람들,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선교 경험과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잘못됐던 거는 반성하고 그다음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그래서 그게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모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이게 해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는 후발 주자들한테 선배 교단이나 선교사들이 이제 노하우도 전수하고 뭐 이런 맥락에서의 좋은 걸 알게 됐고 교단을 초월해서 여단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1910년에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열리기도 하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IMC 국제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유럽이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고 그 전쟁이 18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쟁의 폐허가 돼가지고 유럽이 뭐 엄청나게 삶의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 터지고 나서 유럽이 이제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재건을 도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커지게 되면서 생활과 실천이라고 하는 국제 대회가 만들어집니다. Life and Work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1925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국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 유럽을 재건을 위한 그다음에 이런 그 고난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섬김을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나서 1927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같이 모였는데 이 교회가 뭐 선교지에서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재난이 벌어졌을 때의 협력은 가능한데 여전히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갖고 있는 신학의 문제, 교리의 문제, 그다음에 직분의 문제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늘 서로에게 걸리적거리고 이제 불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우리 안에 어떤 공통분모를 신학화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이제 찾는 신학적 훈련, 신작적 신학적 노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과 직제라고 하는, 그 다음에 Faith and Order라고 불리는 이 조직이 이제 27년에 국제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런 단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연대해서 이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운동을 이제 하나는 선교 운동에서 출발이 되고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구제 운동, 하나는 신학 운동으로 간 거죠.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겹쳐요.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선교지에 가서 막 들어오는 거 그거 우리가 통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선교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는 이런 글로벌 에큐메니컬 운동의 기구들이 너무 생겨나니까 이거를 하나로 묶자. 이런 논의가 이제 1930년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IMC라든가 Faith and Order라든가 Life and Work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묶자. 그럼 그 하나로 묶었을 때 단체 이름이 뭐라고 그럴까? 그게 WCC, World Christian Council, World Christian, 뭐죠? World Council of Christian, 예, 처치지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자고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이 이름도 나오고 헌장도 나오고 막 그 초청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모이기로 했는데 두 달인가 후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그 바로 이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다 서유럽의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끼리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가 45년도에 끝나자 그때 이 WCC를 만들기 위해서 하던 그 준비위원회가 다시 모여서 48년도에 드디어 이제 제1차 총회를 열고 WCC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WCC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이 결국 세계 교회들이 이제 분열되고 갈등하는 것들을 또 선교적 차원이든 사회 구조적 차원, 구제 차원이든 이걸 하나로 이제 묵자라고 하는 것을 나왔는데 그 기원을 보니까 선교 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UN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또 이런 전쟁을 겪으면 안 되겠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에 상응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더 영향을 끼치면서 WCC가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WCC가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게 보다는 이게 처음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열리고 그 48년 그 다음에 나중에는 미국의 에반스톤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뭐 밴쿠버에서 열리고 이러면서 10번에 이제 지금 최근까지 11번
총 11차 총회를 열었죠. 그런데 이제 60년대가 되면 전 세계가 혁명의 시대가 되죠. 특별히 68년도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68년도가 이제 스웨덴 웁살라에서 총회가 열리거든요. 제 68년생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그때가 이제 막 그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지 여권 운동,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도 그때 나오고, 뭐 흑인 뭐 마틴 루터 킹이 죽은 해도 사실 68년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 유럽에서 68 혁명이 벌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에 그동안 억눌렸던 약자들의 문제가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립한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식민지 살던 나라들. 이게 이제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군부 독재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이제 냉전하고 자본주의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각 나라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되잖아요. 이제 민주주의가 말살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아까처럼 인권운동이 막전 세계에서 터져나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신학의 문제를 끌어안아야 될 사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라고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선교사 파송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 혹은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이런 게 이제 선교의 기본 패러다임이었다면, 지금 이 60년대 세계의 우리가 선교지라고 말했던 그 지역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어렵고 극단적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선교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고민을 선교학자들이 하기 시작한 거죠. 칼바르트로부터 해가지고, 뭐, 허켄다이케니까, 뭐, 이런 사람들까지 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런 문제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안에서는 지금 있는 이런 인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억압 같은 것들이 샬롬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의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는 게 아까처럼 복음 전도하는 거에서 뭔가 사회적인 문제, 인권의 문제가로 이제 관심이 이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WCC의 변화가 복음주의자들한테 큰 위협으로 오게 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들이 온통 그쪽으로 관심을 쑥 가게 되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선교가 약화된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선교의 내용이 변질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대표적인 인물이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던 빌리 그라함입니다. 그 빌리 그라함이 그래서 이런 식의 WCC가 이렇게 사회 문제, 사회 제도 문제, 사회 개혁 문제로 선교의 개념 자체를 바꾸고 또 그쪽에 에너지를 쏟고 이게 또 동시에는 그 당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킨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있었고 그런 거를 비판을 하니까 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이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다 용공 세력으로 또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WCC가 용공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거는 바로 그 독재 정부들, 군사 정부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된 것이고. 이게 이제 이 복음집권 사람들하고 그 당시가 또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빨갱이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이 빌리 그램 같은 사람은 이제 냉전에서 완전히 이제 우익 쪽에 섰던 사람인데 이런 그 WCC의 움직임을 좌경하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거에 대하여 이제 그 반대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제 74년도에 로잔에서 존 스토트를 축으로 빌리 그라함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대표들을 모아서 이제 만든 게 이렇게 국제복음화협회, 뭐 국제복음화대회인가요? 뭐 그래서 로잔 대회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74년도에 모인 거죠. 결국에는 WCC에 대한 반작용으로 로잔이 생기게 된 건데, 그렇죠. 막상 또 로잔에서 했던 성명이나 그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보면, 그 WCC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수용한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 전 세계가 혁명의 시대가 되고,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 개혁, 사회 참여, 이게 이제 시대적인 이제 풍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주의자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하나는 그런 거였고 또 하나가 이제 로자안에서 매우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두로 그 빌리그람이 그래도 조금 깨어있던 사람이었던 게 그동안에 이 복음주의권 운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이제 어른들인데 그 다음에 또 오래된 서유럽 국가 중심의 백인 중심의 이런 운동들이 끌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시아, 이게 WCC 마저도 나중에 그 70년대에 그 필립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총무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메이칸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3세계의 그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을 WCC로 이제 끌고 오면서 WCC 안에 내적 구성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WCC,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WCC가 그런 비서구권 교회들의 문제를 주목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좌경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라들이 처했던 사회적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 들을 이제 아마도 빌리 그람도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로잔이 모였을 때는 그 젊은 복음주의자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자. 근데 그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다름 아닌 그 비서구권의 복음주의자들인 거고 그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젊은 아주 당찬 지도자들이 오게 됩니다. 뭐 르네 파디아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로잔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미국 주도의 복음주의 선교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 지금 그 해방신학이 출현하는 그런 시절이 굉장히 비참한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 결국 그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이고 제도적이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인데 복음주의자들은 이거 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해방신학자들은 아니었지만 해방신학의 문제의식은 이 젊은 라틴노들이 갖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이 로잔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큰 충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이거 빌리 그램을 중심으로 한 전통주의자들은 이제 막 이게 너무 우리가 또 WCC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는 이 전통적인 백인 보수주의자들하고 라티노들을 대표했던 젊은 해방신학적 호향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재해낸 사람이 존 스튜어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 얘기도 좀 듣고 이쪽 얘기도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로잔 언약의 5항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가 같은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들 복음전도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거기다가 다 집어넣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로잔이 결국에는 그 젊은 사람들 새롭게 출연한 비주류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뭐 필리핀에서 대회가 열리고 뭐 그다음에 저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대회가 열리면서 그리고 점점점 그런 예, 이 서구권을 향한 예, 문이 많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네네 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20세기의 주요 선교 운동들로 이어지는데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순종 운동이라든지 학생 자원 운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성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들 뭐 그리고 교회 성장 운동도 있었고 말씀은 하셨지만 성경 빅드립 그것도 있었고 그런 이제 다양한 성교 운동들이 다 꽃피었던 시대가 20세기라고 한다면 근데 뭐 선교학자는 아니시지만 뭐 교회학사 학자이면서 또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책을 쓰셨다는 그 안목으로 보셨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떠신 것인가요? 지금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벌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교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러니까 선교가 이제 이중의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경우에 미국 때는 서양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에서 주도권을 피선교지의 그 작은 본토 지도자들을 넘기고 철수한 경우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고 점점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들은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죠. 물론 지금도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유럽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마치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보급품을 보내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서유럽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어려운 피선교지를 돕는 이런 식의 선교가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선교를 본토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점점 이제 그 네이티브들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이 피선교지 사람들에 의해서 그 피선교지가 자신들을 원래 복음을 전했던 서유럽 사우로 역선교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럽으로 막 가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하고 뭐 미국하고 이런 상당히 그렇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주 때문에 먼저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직업 때문에 그렇죠.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니까 적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아시아나 라틴어들이 이제 그 뭐 미국이나 그 유럽으로 지금 가고 또 난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자국의 선교사들이 뭐 프랑스에 있는 뭐 아프리카 이주민들 공동체를 향해서 마치 우리나라 미주교회에 미주 한인교회에 목사들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지금 그 서유럽이 1960년대 이후로 세속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미국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매우 교회들이 이제 위축되고 예전만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예전에 식민지를 살았던 그 서유럽의 식민지를 살았던 나라의 사람들이 3D 업종의 그 노동자들로 간다거나 아니면 혹은 난민으로 들어가 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국에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들 동족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들이 아까처럼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들이 되게 펜타코스털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교회들이 여기에서 이제 뜨겁게 살아나면서 오히려 그 서유럽 사람들 자체는 교회의 열기가 떨어지거나 뭐 약화되는 경향이 좀 보인다면 이렇게 이주민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활성화되고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면에서 그 역선교 활동이 벌어지는 것도 최근에 되게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시고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제 수도권 외에 지방으로 가면은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외국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머지않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조금씩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쩌면 한국 교회도 뭐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역선교회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 결혼 때문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국의 교회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연대해서 국내에 있는 선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그것도 되게 좋은 또 하나의 그 미션 필드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 막 회심하고 은혜 받았을 때 제일 관심만 선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머리 좀 컸다고 이제 선교 얘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잊고 지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못했던 얘기도 한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말한 탈교회 현상이 되게 이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영국도 이제 1980년대부터 그런 현상들이 강해져서 레슬린 뉴비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제 있다가 본국에 돌아왔더니 진짜 선교제는 영국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 영국인 모든 교회들은 자국민들을 향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셔널 처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이제 글을 썼다면 한국이 지금 또 하나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국내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선교 활동.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미셔널 처치 혹은 그런 의미에서 미션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20세기의 선교 운동에 대해서 그런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느헤미야와 또이 채널을 보고 계신 느헤미야 구독자들이 삶에서 할수 있는 선교적 활동 이런 거라면 뭐가 있을까요? 마무리로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니에미아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니에미아 교회 협의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한 거의 40개 가까운 교회들이 대부분 젊은 목회자들이 기존 교회의 선교 방식이나 목회 방식과는 차별화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가난 성도들이 200만이 된 시대에 기존 교회에 적응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들은 한국의 잃어버린 양들 혹은 넌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정신이나 활동 역사를 공유한 교회들이 기존 교회하고는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거기서 못하고 있었던 그 역할들을 그야말로 저는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그 교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들을 발견해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낚시 바늘들을 만들어낸다면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니에미아 교회협에 속한 작은 교회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작은 교회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낸다면 또 저는 선교 활동을 우리 나름대로 하게 되고 그게 또 한국 사회에 되게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느헤미야가 미셔널 처치 개념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연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반응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또이 책을 다뗄 때까지 방송 지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느헤미야 채널의 느헤미야 라이브 배덕만의 자판기 배덕만 제목을 한정하는데 배교수님의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의 의견 수준이었었는데 많은 관심과 또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부 순서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